네, 오늘 상승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하락 전망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동진 세미캠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기아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 이성훈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이수페타시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권 차장 상승장 예상하며 한미 반도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원익 IPS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반도체주가 2600선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도 뭐 지난주에 좀 소폭 좀 연휴를 앞두고 쉬어가는 모습들은 있었습니다만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들이 좀 양호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한국 증시는 0.7% 정도의 상승 출발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휴 기간 동안에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였는데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점. 물론 여기서 이제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화당 강경파 입장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의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시장에 뭐 크게 악재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휴장인 상황에서 유럽 증시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한국 증시도 강세 출발은 하겠습니다만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초가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섹터별에 좀 접근은 유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좀 강하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상승도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좀 반도체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의 흐름들에서 좀 시장의 움직임들은 좀 무난한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해서 오늘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망을 해봤고요. 오늘 약간의 상승장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자, 일단 뭐 일희일비하는 주식시장이지만 이번에는 증시 낙관론에 좀 힘이 더 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여전히 뭐 낙관론의 무게중심이 많이 가있는 상황입니다. 뭐 미국에서 부채한도 협상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부채한도 협상은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죠. 이게 끝나더라도 사실 부채한도 협상 얘기 나오기 전에 계속 경기 침체 있었고 그 전에는 금리 인상 우려감, 뭐 유동성,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들이 나왔었죠. 이제 경기 이 부채한도 협상 끝나고 나면 또 경기 침체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하반기 금리 인하 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얘기에 따라서 증시가 일부 조정되거나 다시 상승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등락은 있겠지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반기에도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유럽 증시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게 오늘 증시만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거든요. 상승으로 출발을 하겠죠. 국내 증시 상승으로 출발을 하지만 매물 소화가 나올 거고 이 매물이 유럽에서 보면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IT 쪽 그리고 은행주들 쪽으로 매물 소화를 좀 거쳤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좀 상승이 높았었던 반도체. 반도체도 뭐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낙관론은 맞습니다만 오늘만 놓고 보면 일부 좀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상승률이 좀 높았었던 종목들은 매물이 오늘 좀 나온다. 근데 이 매물이 시장에 조정이 나오고 그 종목이 조정되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좀 빨리 올랐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경기 전망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가 성장하는지 사실 경제의 성장에 대한 무게감은 좀 떨어지죠. 경기 침체가 많이 되지 않는다 정도가 거의 낙관론의 이 최대치일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목소리가 좀 적게 나오는 아니면 경기 침체 목소리 나오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 3번 하겠다, 4번 하겠다 이렇게 최소 3번 이상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2600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전망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그리고 경제 전망이 좀 좋지 않았다라면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금리 인하 얘기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우상향 역시 낙관론에 대한 무게중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경제 전망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상향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동진세미켐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관련주로서 볼 수 있겠고요. 발포제의 정밀화학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사 매출로 인해서 1분기 실적 성장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8거래 연속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전망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관점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오늘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기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최근에 분위기 좋은 건 반도체죠. 근데 반도체는 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좀 길게 하반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 좋은데 주가가 좀 조정 나왔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5월 달에 9만 원도 넘어가는 모습 보여줬다가 최근에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받은 게 도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3년 실적 굉장히 좋죠. 가장 낮은 재고를 보이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탑2를 미국 자동차 시장 내에서 가장 낮은 재고 수준을 본다라면은 도요타와 기아인데요. 근데 이 도요타와 기아 판매 성장률 자체가 기아가 월등히 높습니다. 기아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글로벌 판매 점유율도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3% 이상, 특히 23년도는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점유율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가장 낮은 재고 수준을 보인다. 당연히 실적이 좋겠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실적의 중심에는 SUV와 전기차 판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전기차 쪽으로 미국의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공장 이 기사 지난주에도 나왔었죠. 합작 공장까지 설치한다라면 이 설립한다라면 좀 더 좋은 판매고를 올릴 수 있고요. 23년도 실적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들 본다라면 그리고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면은 이 PER도 훨씬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도 지금 예상 PER이 5배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판매 비중 지금 한 30% 수준에서 50%까지 한 2, 3년 안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PER 현저히 좀 낮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아 호실적이 지속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조정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이 부분 매수 기회로 삼자 이렇게 전략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